여기 계신 분들 다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이 또 각자 다그 다르고, 또 저처럼 호주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지현님 오셨네요. 잠시만요. 자, 김지현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토비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명씩 뭐 해주세요 하고, 진행하고, 뭐 MC처럼 진행하고 이러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예. 안녕하세요, 김지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그래서 뭐... 왜 이제 들어오세요? 아, 네, 잠시 게임 좀 하다가. 아, 게임 뭐 하셨어요? 아, 예, 도타2를 잠깐 하고 도타가 있어요. 뭐죠? 도타가 뭐죠? 그 제가 게임. 롤 같은 게임인데요. 예. 네. 스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냥 요즘 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잠깐 놀다가 아,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똑같은 그 온라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네네. 아. 근데 롤 같은 건데 왜 롤을 안 하시고 그게 뭐 장점이 있나 보죠? 더 나은 점이? 그냥 무료로 모든 캐릭터를 다할 수가 있거든요. 롤 같은 아. 경우는 이제 뭐 레벨 오르고 그 캐릭터를 예.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롤 아. 같은 경우는 모든 캐릭터를 다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현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네. 예아 그렇죠 자 아, 네. 그리고 저는 뭐제 소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좋습니다 현재는 이제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스프링 MVC랑 JP 써서 이제 솔루션을 사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좋은 회사 다니시는구나 역시 또 JPA 쓴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사실 예 JP는 예전에 그 박용건님이라고 예. 아롱이라는 예. 그분하고 같은 회사에서 있으면서 아, 예, 이제 그러셨어요. 네,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는 군마다 회사에서 쓰고 있어서 한 4년 정도 JPL을 써오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형태죠. 4년씩이나. 박용건님? 그러면은 그쪽이면 SK 쪽인가요? SK 가시기 전에 이제 그 벤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었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가만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여기 아니 사실 뭐 페이스북에 다 많이 서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긴 한데 연결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어떻게 해가지고. KSUG 1군단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많이 엮이게 되더라고요. 허니몬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블로그 운영하는 것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 꾸준히 올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스프링부트를 그러니까 쓰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예.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좀 레퍼런스 문서 있는 거랑 예.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 해결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본거 기억나는데, 김지현님 블로그에서 예전에, 그거 올리셨죠. 기터브에, 뭐죠? 아, 번역하고 있는 블로그, 거? 아니요, 블로그, 아, 옛날 옥토프레스로 해가지고 예, 기타. 옥토프레스, 예. 네, 그것도 올렸었잖아? 예, 그거 기억나네요. 예, 옥토프레스로 기터브 이용해서 블로그 생성해가지고, 예, 하는 거. 그거 본 기억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개가 돼가지고 깃 블로그는 거의 예. 이제 안 쓰고 있죠. 예,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하다가 세 개씩이나 남들 하나도 운영하기 힘든 거를. 아,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일상적인 거 쓰는 블로그랑 이제 자바 예. 관련한 기술 정리하는 블로그 이렇게 하고, 예. 이제 그 마크다운으로 해서 표현하기가 깃허브 쪽이 괜찮아서 깃 그쵸, 블로그 이렇게 했었는데 좀 번거롭더라고요, 글 쓰는 게. 예, 그쵸. 그거 그냥 텍스트 에디터에 하고, 뭐또 커밋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쵸. 네네. 예, 검색 잘안 되고.
네. 예. 그, 그러시면은, 그 전에, 아, 그리고 또 무슨 번역하신 거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네, 아, 지금 스프링 부트 레퍼런스 문서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거,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열어놓기는 이제 그 올해 1월 달에 이제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좀 속도 바짝 아,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시군요. 예. 아, 그것도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저 공부하는 용도로도 쓰는 거니까요. 어차피 예. 제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그래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스스로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좋고, 지금, 우리 IT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다 오픈소스도 그렇고, 지금 뭐다 착한 분들이고 얘기 다 해보면은 그쵸? 네.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이 예.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나 그런 세미나를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 좀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저도 그런 편이지만 이제 세미나에 참가하셨다가 이제 뭐 연사분들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좀 이제 그런 기회를 못 사시는 모습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오신 분들이요? 네네. 예. 그렇죠. 이제 좀 많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접 그분들한테 딱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발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거기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른 처음 보는 분들하고 얘기하기도 좀더 편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 이제 그, 예. 그런 분 중에 제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분이 영아님이죠. 예, 아, 그분 이렇게 좀 친화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도 재밌고. 네네. 예, 그분 나중에, 아, 오늘 안 오셨네요, 영아님. 예, 자주 오셨는데. 도비님 방송에는 이렇게 자주 오시고. 아니 뭐 이제 육아도 바쁘실 테고 이제 좀 책.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오시면 또 이렇게 책 광고도 좀 해드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안 아니 워낙에 오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데뷔해서도 하시고 또 예. 저기 KSUG에서도 이제 모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였나? 거기서 이제 또 3시간 정도 발표도 하셨었거든요. 아, 요새 많이 바쁘시군요, 역시. 네. 예. 잘 나가는 아. 저자죠. 예, 아,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정말 제가 뭐라 해야 되죠? 영화님 그 책은 그냥 뭐, 아, 영화님 책 쓰셨으니까, 많이 팔리면 좋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도움이 되는 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국도 좀 쓰기, 처음에 배울 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쓰면은 굉장히 편하고 더 좋은 기술이니까, 예, 그런 거 쓰실 수 있는 쪽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책이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예, 아니 뭐 무조건 광고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 책이 정말 그 한국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사내에서 그 영하님 책을 사가지고 10명 예. 정도 사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아, 예. 네, 다들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하이브리스라고 하는 또 이제 셉에서 만든 이커머스 솔루션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JPA 1.0인가 이제 쓰는데, 그걸 이해하는데도 꽤 도움이 된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아, 잘 됐네요. 예. 예, 저 혹시 지금 뭐 JPA 안 쓰셔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하는 노력이 좀 적으면 좋잖아요. 뭐든지.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 지금 소개만 다 하고 이제 끝내게 생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메인님 지금 그 채팅하는 그 슬랙에서 메인님 목소리 듣고 싶다는 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100명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채팅방에 전부 총 53분이 계신데 그중에 100분이 메인님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완전 기적 같은 일입니다. 53명 중에 100명이 메인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어디 가셨어요? 빨리 오세요. 안 들어오시나? 아, 그 주소를 모르시나? 제가 또 주소를. 자, 그리고 그러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그냥 아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제가 주소를 찾는 동안, 아, 주소를 여기서 찾는 거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나 마이크 켜고 한 말씀 하세요.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뭐 누구한테 고백하고 싶으셨던 분 고백 여기서 하시고 이 영상 링크 주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아무도 안 계시나? 다들 그런 게. 여보세요. 자, 주무시나? 네, 뜬금없지만 암벽등반 스포츠 클라이밍 한번 배우시면 개발자들한테 좋습니다. 아, 암벽등반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정말 암벽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실내에 그 있는 거고 뭐라 그러죠? 이제 실내 암장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야외로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야, 저 왔어요. 암벽등반, 아이고, 예. 오셨네. 자, 잠시만요. 지연님, 잠시만요. 뮤트 하겠습니다. 메이님 목소리 듣고 싶다는 분이 많으셔갖고, 예. 자, 메이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저 뭐, 숙제 도망, 다 하고 왔어요. 숙제 다 하셨어요? 숙제 어떤 거 나왔어요? 토비님이 요즘에 숙제 내주시는데 지금 JP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숙제하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토비님이 숙제를 내주세요? 아, 예. 아, 좋으시겠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고액, 과외, 뭐 이런 건가요? 부럽죠? 과외 받고 계시네? 부럽죠? 고액은 아니, 아니고 공짜로 받고 대답을 하세요. 그게 뭐냐고 그러시나. 과외,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 뭐야, 스프링 프레임워크 사용하고, 예. 그러면서, 아직 막 아주 구체적으로 막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좀뭐 사람 구실은 해보자?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아까 채팅창에서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뭐, 뒤처진다 그러셨는데, 제일 열심히 하시네, 제일 열심히. 아니에요. 뭐, 주 1회 하고, 숙제하고, 끝. 근데 그 숙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주 1회 하는 것도 힘들고요. 거기다 또 숙제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다른 분보다 웬만한 그런 이제 분들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또한분 들어오셨는데 저분 제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미애님 오셨네. 미애님이다. 오, 미애님.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깜놀. 미애님 안 들리세요? 아니, 들어와놓고 들어온 줄도 모르고 지금 놀라고 계셨어. 미애님? 지금 얼굴 다 공개됐거든요? 공개됐거든요? 저기 무슨 말씀이시죠? 어차피 말씀하셔도 잘 모릅니다. 그러시는데. 아, 스피커를 꺼놓으셨다고? 에이, 스피커. 이어폰. 여기, 아, 메인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엄사를. 뭐, 그거밖에 안 해요? 네, 뭐,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데, 예. 참고로 제가 광고 드린 이제 여성 개발자 다섯 분 모시는 방송 있잖아요. 거기 지금 출연하실 분두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아니, 전안 한다니까. 아니,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공개 다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죠. 공개 아, 다 진짜. 했는데, 아니, 뭐, 공개 다 했는데, 어떻게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100분. 채팅방에
54분 계신데 그 중에 100분이 이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만, 아 잠깐, 미애님 잠깐만, 잠깐만 가지 마시고 안 들리신다 그러죠? 아, 잠깐. 아, 10초만, 10초만 얼굴 공개하시고. 지금 여기는 1시가 다 돼가는데 좀 잠 좀 자게 빨리 하고 끝냅시다. 저번에 위원님이 저보러 이 아저씨 완전 변태 아냐 막 이러셨는데 농담이시라고 하면서 예. 저기 여러분 길 다닐 때 여자분들 얼굴 보면 변태 취급받습니다. 얼굴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 피곤하신가 봐요. 예. 저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저분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 계신 곳이 아침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제를 하느라 아마 잠을 이렇게 늦게 주무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피곤해가지고 예. 제가 그 잠깐 오시라고 링크를 드렸는데. 이제 뭔지 모르고 이제 클릭하셨겠죠. 그 함정에 당하신 거지. 예.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그래가지고 아 정인님은 그래서 무슨 언어 쓰시냐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저는 무슨 기술 쓰시냐고. 예. 자바 쓰다가 예. 스타트업 쪽으로 이직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 노드 JS? 아, 노드는 뭐 서버 띄우고 딱 그 정도만 혼자? 아, 하신 거 맞네요, 근데. 앵귤러 좀 사용하고. 그게 뭐, 좀 퓨어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굉장히 고수시란 얘긴데. 그니까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죠, 뭐. 아, 왜 또 그러세요? 어디로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줄을 왜 모릅니다. 또 그러세요? 진짜 제가 일 못해갖고 짤 뻔했어요. 다 아는데 그 스토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요. 진짜 막 지금도 백수예요, 아시죠? 저막 빌빌 대고 사는 거. 아, 저 모르겠는데요. 잘 살고 계시던데. 아유, 백수라서 좋긴 하죠. 제가 볼때 메이님은 잠만 일찍 주무시면 돼요. 잠만. 저 일찍 자죠, 아침 일찍.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항상, 저희, 그, 어머니께서, 잠좀 일찍 자라고, 이제 전화 통화할 때, 잠좀 일찍 자라고 그러시면, 아, 굉장히 일찍 잔다고, 아침 일찍 잔다고 맨날 그랬는데, 안 좋습니다. 얼굴 확 사가요. 저도 얼굴 확 사갔어요, 그래갖고. 한 10년은 늙어 보이네요, 요새. 아, 저 진짜 요즘에 막 나이 먹는 거 느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게 근데 뭐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밤에 잠이 안 오세요? 아빠야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침 잠이 많아요. 채팅창에서 듣고만 계시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 지루하실 텐데 밤에 혹시 잠안 오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이한 분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자, 그러면은 딜레이가 있어서 그래. 예? 어머. 뭐라고요 지금? 어그로 끄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 그랬죠? 그렇구나.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가끔 불면증이 다형성 존중해 주세요. 다형성. 예. 그쵸. 예. 영일님 잠못 주무신다고 잘. 악순환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순환인 거예요. 그냥 순환이지 뭘. 순환이야. 그러니까 늦게 자서 다음날 또 늦게 자고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그냥 순환이라고요? 그렇죠. 아 그게 한 하루가 26시간이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패턴을 보니까 제가 한 16시간? 어디서 순환 그런 게 어디는 예.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디서 2호선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순환은 무슨 순환인가, 악순환이지. 아유, 옆집이 왜 싸우지? 욕설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서 막 네? 싸우고. 어디? 그 어디예요? 우리 옆집에 막 싸우는데 저 마이크 좀 꺼놔야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이고, 제가 아, 알아요, 제가. 잠깐만. 방송사고. 왜? 아, 왜? 아니, 벽이 얇아요? 이거 뭐야? 어디서 하시는 거 도대체? 창문 닫고 계세요. 아니, 방송 정지받겠네. 참. 아우. 지금 메인님 때문에 이거 편집해야 되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괜히 귀찮게. 그냥 올리면 되는데. 예, 이제 다들 피곤하실 텐데. 다들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아무나, 먼저. 예, 저는 그러면은, 내일 예. 아이를 보고 아이와 함께 보낼 생각이에요. 예, 아, 역시 또 좋은 아버지. 예. 좋지가 않아서 예. 주말이면 아니라도 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요. 예, 좋죠. 그게 좋은 아버지죠. 예. 어디, 혹시 놀러 가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실? 그냥 동네에서 주로 놀고요. 아, 멀리 그러세요. 예. 가려면 아이가 이렇게 둘이라서 아, 하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못 가시죠. 예. 네. 아, 힘드시겠네. 아이 낳고, 이제 아이들이 어린 집을 보면은 여행을 잘못 가시더라고요. 어디 맡겨놓기도 그렇고, 이제 데려가기도 그렇고, 데려가도 힘들잖아요. 아이가 어리니까, 너무 어리면은. 요새는 또그 한국 사회에서 뭐 맘충이라고 막 얘기도 있고. 아. 아이가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소주 막 그렇게 되면은 에휴, 약간 분위기가 좀안 좋아서 그쵸. 가능하면 좀안 나,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이제 아이 많은 놀이터를 가거나 그러고 식당 같은 데는 좀 배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예, 요새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는지. 에휴,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일요일 날, 이제, 아이들하고 잘 보시고, 다른 분도 누구 말씀해 주세요. 내일. 아, 이렇게 진행하듯이 안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얘기하면은, 안 들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성님. 네네네. 예, 내일 혹시 무슨 계획 있으세요? 아, 내일 일단은 종교 행사를 가고요. 아, 종교 행사 가세요? 네. 네, 종교 행사 가고, 갔다 와서 이제, 아, 요즘 공부 좀 하고 싶은 게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요즘에 좀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하려고, 아, 예. 네, 좀 공부 좀 하려고 이제 좀, 네, 계획을 짜고 있어요. 계획만. 대단하시네. 아니, 뭐, 계획이, 아니, 시작이라도 하시는 게 어디예요? 그러다. 예, 그래서 타코더 쪽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예. 이제 타코더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아, 타코더 좀 하다가 좀 많이 힘들어서 다시 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타코더 쪽에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공부하려고, 이제 예. 하면서 이제 하려고, 타코더 아, 하려고 이제, 좋죠. 좋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교행사 그럼 오전에 가시죠? 예, 오전에 가죠. 그냥 가셔서 이렇게 좀 마음을 정갈히 하시고, 잡생각 안 나시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네. 아예 새벽에 가시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종교 행사를? 아, 새벽엔 제가 못 일어나고요. 에. 그래서 이제 보통 11시 이제 교회 그런다. 아무튼 종교 행사 가고. 네. 예, 아니 뭐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그 광고만 안 하시면 종교는 또 우리 하나만 너무 이렇게 하면은 또 예, 다른 그쵸. 예.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예. 그냥 그 정도는 종교 행사.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 뭐 예. 그냥 거기서 이제 교회 선전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 예, 그쵸, 그쵸. 저희가 이제 또그책 선전 뭐 내가 만든 거 선전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예.
다른 건 이제 민감한 주제는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금 관련된 거 선전도 안 됩니다. 뭐 술 이런 거나 담배 이런 거 몰랐고요. 예. 그런 거 아니면 그래. 괜찮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예.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아, 네. 감사하다고요. 그러면은 공부 잘 되시면 좋겠고요. 예. 다음 주에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참석해 주세요. 아,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까지 체크하면 캘린더에 적어놔야지 또 잊어먹으니까. 감사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 공부하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세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원할 때 하면 되는 거죠. 공부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제가 만든 모던 자바도 좀 보시고.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 해도 된다고. 네, 바로. 저는 관심 많아서. 예, 저 실천하는 방송인입니다. 광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 하실까요? 자, 저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형묵님이라 그러셨나요? 최형묵님?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죠. 아, 다행이죠. 네, 그렇네. 바보는 아니었네. 저도 내일 종교행사 참여하고. 예. 저 또, 회사를 약간 제가 약간 땜빵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내일도 회사를 잠깐 가질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뭐. 네, 뭐, 저희 회사 막 욕하는 것 같은데, 좀. 저희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예, 예, 예. 네. 아이고, 언제 회사인지도 네, 모르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네, 좋은 회사이고요. 예, 좋은 회사 다니시는, 예. 네. 예. 네. 그리고, 그냥 일하고 좀 공부하다가, 토피님 내일 방송하신다 그래서 또.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거 들어야죠. 저도 거기 그 채팅창에 꼭 참여를 해서 악플을 달려고 이제 가가지고. 도빈님 왜 저희 게스트 먼저 모실라 그런 게스트를 예 그렇죠 그거 아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 예. 네 진짜 저 토빈님 책 보면서 너무 감명 깊은 적이 네. 많아가지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예 저 그 일요일날 근무 시키는 네. 좋은 회사 다니는 최영민 네 북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네. 네, 좋은 회사예요. 제가 장난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일요일 날 솔직히 뭐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는데 이제. 네, 그냥 레퍼런스 잠깐 까고 예, 돌아올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런 거 뭐 원격으로 시켜도 되는데 굳이 부르는 그런 좋은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와서. 5분 거리여서. 네, 아니, 좋은 회사입니다. 아니, 제가 네. 장난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장난으로 그러는 겁니다. 다, 예. 최영목님, 예, 좋은 회사 다니시는. 아, 5분 거리, 야, 부럽네요, 5분 거리. 네네. 예, 알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아니, 뭐, 종교행사도 다 가시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잠깐 이제 회사 가까우니까 가서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계신, 최영목님. 예, 그리고. 네. 자, 이제, 도남님 한번 말씀하실까요? 네. 예, 조남님. 내일 계획 있으신가요? 아 근데 거기 뉴카슬은 되게 좋잖아요 경치가. 아 뭐 시드니가 더 좋죠. 아니 거기 뭐 거기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촌동네죠, 촌동네 시드니에 비하면. 그 뉴캐슬에 계시면 제 생각에는 일요일 날이면 그 사막으로 나가셔갖고 그 뭐라 그러죠? 샌드보드라 그러나 그거 타실 것 같은데. 아, 사막이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네. 사구라고 하나요? 한글로 아, 이렇게 아, 사구예요. 예, 이렇게 아, 사막까지 해변... 안 되나요, 그쪽이? 예, 사막은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해변 뒤쪽으로 예 그렇게 사구가 형성돼 있어서 아. 거기서 샌드보드를 타는데 거기서 예. 그 유명한 샌드보드 타는 지역이 이 뉴카슬 시내에서 1시간 거리예요 차로. 아 그래요?
예. 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 저도 예. 저 한번 가봤어요. 관광으로 그 예. 유일하게 이제 어디 가본 데가 거기랑 이제 울릉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샌드보드 타러 갔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가 뭐 샌드보드 뭐 몇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끌고 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예. 사고를 예. 자기가 직접 모래밭을 모래밭 언덕을 내가 그 보드를 또 끌고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번 탈 땐 좋은데. 예. 그래서 그걸 몇 번 이상 탄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괜히 그 승부욕이 생겨서 그걸 제가 그거를 깨겠다고 죽을 뻔했어요. 그거 하고 진짜 막. 한 아, 그러셨구나. 다섯 번은 확실히 넘겼고 열 번 탔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 체력이 근데, 좋으시네요. 아니, 아 그때는 그랬죠. 10년 전이니까. 그래갖고 그거 하고 나서 물도 가져간 게 없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거 그 샌드보드 타는 거 안내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그 친구한테 나 물 좀 달라고 물 구걸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보는 친구한테 물 좀 있으면 달라고. 예. 추억이시네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괜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깨면 뭐 지금 보세요. 기억도 안 나요. 몇 번을 탔는지. 아,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회상이 아니라 회상하기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사막에서 뼈를 묻을 뻔했네. 예, 근데 아니, 단체로 가서 누군가는 살려줬겠죠. 아무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 저희 같이 간 사람 아닌 그 사람한테 제가 도움을 청했을까요? 예. 자, 한심하게 생각했겠죠. 같이 간 일행들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승부욕 불타가지고 저러더니 그런다고. 자, 제가 말씀을 여쭤보다 말았는데, 예, 도남님은, 자, 도남님도 종교행사 가시지 않나요, 내일? 예, 갑니다. 예. 근데 예. 저는 여기 한인교회에 가는데, 예. 약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12시에 시작을 해서, 예. 예, 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여유가 있으시네요. 예. 아, 좀 어정쩡한 시간 아닌가요? 그때가 막 예, 그런데 예, 약간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전에는 주로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여기 호주에 와 있는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 아, 한인 그래요? 교회이긴 하지만 그걸 양보를 해서 아. 예, 저희는 좀 애매한 시간에 합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예, 또 이렇게 양보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피해는 도남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 피해는 끝까지는 예, 아니고요. 장난이고요. 예, 농담이고. 예. 그리고 나서는 그럼 뭐 하세요? 아, 전 주말에 대부분 지금 요즘에 유대시티랑 콜세라 강의 듣고 있는 거 있어서요. 예, 그거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이 IT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세요. 예, 공부를 그렇게 평생 꾸준히 하시고 예,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 지금 이 중에 그 싱글이신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채팅창에 손 한번 찍어주세요. 손이요. 예, 손. 그 예. 두 분밖에 예. 아, 결혼하신 분은 아니지. 결혼하신 분은 아니죠, 당연히. 결혼 안 했고, 이제, 애인 없고, 남자친구는 정희님 한 분인데, 아무튼, 여자친구 없으신 분. 아, 이정희님, 저기, 메인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니, 결혼했냐, 이거 물어보는 줄 알아서. 아니, 아, 왜 그러세요? 네. 아, 예, 저는 승리자. 아, 그러셨구나. 예, 아니에요.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결혼 안 하셨고, 이제 애인 없으시고, 자, 손 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아 잠깐, 아, 저는 이거 보고요. 저 보고. 아, 저는 뭐, 알려졌는데, 뭐, 얼마 전에 하신 거 다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예. 저 할게요. 예. 아무도 저까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 예, 그렇죠. 예, 자, 해주세요. 세 분 나왔습니다. 썸은, 아, 썸은 안 쳐줍니다. 예, 썸은 안 쳐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 아, 아, 사랑 유민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빨리, 세 분밖에 없다고요? 아, 포기. 예, 손, 아, 그냥 손 해주세요. 이유는 나중에 다 이렇게 하시고. 비굴하게 이유 되지 말고 손하세요, 그냥. 코드랑 사귄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싱글이네, 다. 여기 그, 메인님 빼고 다 싱글이네, 그러면. 여기, 아, 다니엘님은 유부남이시고. 다 싱글 맞죠? 다 싱글이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IT 개발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마음씨 좋고, 착하고, 주말에는 또 자기 개발하고 이런 대단하신 분들인데, 싱글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뭔가 이분들 그, 선전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이 방송은 또 남자분들만 보실 거란 말이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방송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어디 다른데 여자들 많은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 디자인, 기획이요? 예. 네. 기획 디자인. 아! 그러면은 다음엔 이제 디자이너 특집 이런 것도 또 한번 해야겠네요. 그쵸. 그쵸. 출판 기획자, 쪽에도 여자분들 많은. 출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판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출판하고 기획, 디자인 이런 쪽도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예, 네, 그렇죠. 막 예. 싸우는 거 아니야? 방송 중에? 방송에서 막 서로, 개발자들은 지금 뭐 기획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얘들은 뭐만 하면 안 된다 그런다 그러고. 디자이너는 이제 뭐 디자이너 뭐라 그럴까요? 뭐 자꾸 잘해서 좋지만. 바뀌니까 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막 벌써 다크하지만 예. 좀뭐 하얗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크하지만 하얗게. 예. 막 그런 것들 지금 벌써 시작됐어. 섭외도 안 했는데 아무도 섭외 안 했는데 벌써 까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죠 예. 감님들이 디자이너한테 그런다 이거지 아, 그래요? 아, 네 네. 되게 막 모던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아, 그런 거요? 디자이너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아, 그래요? 아, 디자이너도 많이 알고 계세요? 메인님께서는? 개발하다 보면은 뭐 그쵸. 디자이너들은 많으니까. 예, 그쵸. 예, 그럼 디자이너들도 모시고. 그래요.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유림님이 예. 디자인하고 개발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 어떤 분이요? 김유림님, 아, 율무님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그분 혹시 싱글이세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안타깝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소개를 좀 주선을 해드리려고 그래도, 아이, 계시더라고. 이거 뭐, 해답이 없네. 아니, 소개를 왜 인터넷 방송으로 봤나? 아니, 아이, 밖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또. 키보드를 들고. 그런 게또 아니라, 또, 그냥, 뭐, 이분은 남자친구 있다고 지금 저분들의 희망을 그렇게 꺾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분들이 밖으로 어떻게 나가냐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계신데, 지금 자기 개발하고. 찾아드려야지. 밖으로 지금 김지현님이 잠수복 입고 바다로 나가도 안 생긴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저분이 바다로 나가서 누굴 만나시겠냐고, 인어를 만나시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찾아드려야지. 그래, 트레이닝복을 입고 실내 암장에 가도 안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되고. 자, 그럼 주변에 뭐 누가 없으세요 메인님은? 갑자기 어디 가셨지? 맨님? 음소거, 지금 음소거 돼 아, 있어요. 예. 아, 문서고 해놨어요. 예. 예, 아, 주변에 이렇게 뭐 없으세요? 싱글인 여자분? 없어요. 없어요? 없는 아, 것 같은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뭐 있으면 어쩔 건데요? 아니, 저뭐 어쩔 건데요가 아니라. 딱지 세게 그런 부탁. 완전 싫어. 알아서들 하세요. 이분이 방송을 모르시네. 제 방송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소개해달래,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이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지, 뭐. 우와, 도남님 지금 분신술하시. 클론으로. 저렇게 해야. 아, 채팅이 안 보여서, 핸드폰에서 채팅이 안 보여서 네. 데스크탑으로 채팅을 보려고 접속을 아,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뭔가 여자분 소개를 두 명, 클론해가지고 두 번 받으면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랬나, 뭐 그런. 아,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네. 아, 알겠습니다. 저, 메인님은 그냥 농담하는 거를 잘 모르시네. 예, 알겠습니다. 아, 뭐, 소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좋은 분들이고, 어? 필요 없습니다. 소개, 앞으로 소개해준다고 그런 얘기만 꺼내보세요. 저요? 아니에요. 예, 뭐, 예, 뭐, 안 들으셨어요? 참. 아, 예. 소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분들 다 알아서 구할 수 있어요. 아, 그 뭐, 지금, 거, 아, 저기, 어. 어차피 난 소개받고 해도 본인이 예. 마음이 중요해요. 어차피 연애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알아서들 찾아서 연애를 그쵸.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없는 데는 대부분 이유가 연애할 네.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많죠. 예, 맞아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연애할 마음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 여기에서 한국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드니에 가면 조금 가망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뉴카슬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쪽 현지인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 또 호주 분들은 착하긴 한데요. 이제 네, 문화적으로 언어에서 오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네. 해서 진짜 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진짜.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대화는 그냥 통해도, 그니까, 아무래도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뭔가, 마음에 있는 얘기, 그런 거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힘드니까, 아무리 영어를 뭐, 잘해도 힘든 점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냥 앉아서 공부나 해야죠. 예. 예. 메인님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솔로나 저도 비슷해요. 남자친구가 해외에 있으니까 저도.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좀 말씀하시기 좀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남자친구분을 떠나보내시고. 아 제가 떠나보낸 건 아니고 지가 간 거죠. 아 그래요? 일하러. 아 일하러.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홀로나 마찬가지죠. 주말에 그래서 밖에 안 나가요? 네. 집에서 잠이나 좀 일찍 오세요. 좀 남자친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잠이라도 좀 일찍 좀 오세요. 아 그게 저랑 뭔 상관이에요? 네. 저는 그냥 순환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 소개해달라고 그런 건 농담이고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고요. 방송이니까. 저도 뭐, 소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안 좋지는 않죠. 또, 뭐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갑자기 또. 아니, 내가 별로 그렇게 즐겨서 해주진 않는데, 이거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화이팅! 뭐라 그러셨어요? 화이팅!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 여러분에게요? 예. 아, 이분들 다 알아서 잘 하세요. 예. 지금, 아니, 그, 앞에 얘기는, 아니야. 지금, 영일님 앞에 그거는 빼고 뒤에는 안 사귀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저 얼마 전에 헤어졌다니까요. 이분 소식이 어두우시네. 아, 지금. 이분들이 소식이 어두우시네,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아, 요새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방송을 밤늦게까지 이런 거 왜 하고 있겠어요,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한 명한테 두 번 차여가지고. 예. 두 번 죽이더라고요, 예.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아, 저는 그냥 소개 그게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작정을 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사귀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소개해서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예, 김지현님께서 개발자의 연애 어렸을 때 사귀어야 함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어릴 때 사귀세요. 예. 어릴 때 사귀세요. 나중에 갈수록 우리들은 이제 보통 다른 직종들은 공부를 이제 어릴 때 하고 갈수록 공부할 게 이제 적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그 직업은 특성상 갈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사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 유학 계획이 있으시면 유학 가기 전에 사귀세요. 왜냐면 유학 가면은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느라 진짜 다른 거 못 해요. 예, 말씀하세요, 매니. 네? 저 뭐 어떻게 하는 없어요? 지금 다니엘님께서 웹 에이전시에서 매일 디자이너와 기획자와 함께 밤을 같이 하면 결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개발자고 디자이너와 기획자랑 그렇게 셋이 결혼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뭐죠? 근데 하긴 저도 첫 프로젝트 때 저희 PD라고 예. 기획자분이 연애를 하시더라고요. 아, 어떤 분하고 기획자분이랑요? 프로젝트 그 리더랑 예. 기획자랑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개발자랑. 그래? 네. 그래요? 개발자와 개발자랑. 기획자의 연애였죠. 아, 개발자랑 기획자랑 연애를요? 와. 근데 좀 IT 쪽이신 분들은 사내 연애를 적극 권장하는 게. 예. 회사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가 또 나이를 먹으면 점점 적어져요. 그렇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만나러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회사 안에서 찾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오너들이 권장하지 않죠. 아 이제 일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그 이 직종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다들 착한 분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개발에 신경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애가 힘들다니 이거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까 이렇게. 그 개발자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왜냐면은 아 결혼할 그런 결혼 상대로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은 이제 개발자를 만날 기회가 적으니까 왜냐 이분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연결해 드리는 서비스 이런 거 어떨까요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지금 얘기한 서비스 저는 과연 그걸 누가 쓸지 의문이네요. 그렇죠. 다 개발자들만 개발자들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그쵸. 말고 차라리 예. 그 뭐야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기획자나 디자이너들도 참여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아. 한국에는 코드포 서울이라고 혹시 아시나? 아니요 모르죠. 예. 거기 뭐 도시별로 이렇게 있는데. 예. CBK 킹이라고 뭐. 사회적인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정부,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 3.0? 그런 데이터들, 도시 데이터를 가지고. 예. 좀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나 뭐 일반인도 좋고, 기획자도 좋고,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건데. 예. 개발자들보다 오히려 디자이너나 기획자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아, 그런데 괜찮네요. 지금 네. 이 얘기 들으셨죠? 그, 코드, 뭐라 그랬었죠? 코드포 서울이라고요? 네, 코드포 네. 서울. 그게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 미더베에서도 매주, 네, CBK킹, 예, 아. 네, 맞아요. 예, 아, 지금 아는 분들 나오시네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예, 여러분. 예, 거기 한번 가보시고. 아니, 물론 이제 뭐 연애할 마음이 있으셔야겠지만, 뭐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은 한번 가보세요. 예. 맞아.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좋은 모임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좋고.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예. 자, 저기 이쪽 대화방 한번 볼까요? 자, 김종민님께서
아, 지금 연애 관련된 얘기 그쪽에도 하고 계시네요. 예. 웹 에이전시에서 연인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예. 요새 다음 웹툰 게임 회사 여직원들 보면서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아, 거기에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 만화가. 아, 예, 지금 회사에 직원들 30대 넘어가는데 연애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분은 누구시죠? 하데스 리님인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님께서는 40대를 넘어가면 연애를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 이거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뭐, 아, 그렇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시던가, 뭐, 다른 데서. 아니, 물론, 이제, 뭐, 연애를 해야지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어디 여자 어딨나, 이렇게, 그렇게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이제, 소셜미디어, 뭐, 한국에서는 SNS라고 그러죠? SNS 통해서, 이제 인맥을 키워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만나는 분이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예전하고 달라서 그게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비개발자 대상으로 스터디 모집하면 어마어마하게 몰린다고요? 근데 비개발자 대상으로 어떤 스터디를 하죠? 김지현님께서 남자 개발자들 재미없다고. 예, 개발 실력으로 콩깍지를 씌우지 못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시네요. 예. 좀 유머 감각을 키우셔야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님? 남자 보시기에 주변에 이제 남자 개발자들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으세요? 저는 되게 재밌어요. 제가 개발자니까 아, 그렇지. 뭐 아, 이거 그렇지. 하는지 막 개그도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저는 재밌더라고요. 잘못된 분한테 여쭤봤네. 그쵸. 예. 저는 오히려 제가 더 하니까. 아, 정말. 맞아. 이분이 더해요, 이분이. 이분이 더해.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지구워도 많이 하는데 그 농도를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쵸. 예. 그런 게 참, 이렇게 대상을 잘못 지정하고 막, 거기다가 막, 시전을 하는데, 아, 그거 보면 안타깝죠. 그게 잘 됐으면은 싱글들이셨겠냐고, 이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디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여자 개발자들을, 예, 많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대화도 안 끊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자 개발자가 별로 없죠. 그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쪽으로 더 안타깝죠. 많이 유입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이 이런 걸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뭐, 사회 환경이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재미 들리면은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제 경험상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꼼꼼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개발을. 그게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대기업 쪽에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근무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데라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여자분도 진짜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여태까지 되게 중소기업에 있었는데 항상 저 아, 혼자였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럼 막상 가보니까 오히려 막 여자 개발자들이 훨씬 많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기업 쪽은 확실히 예. 그 성비 같은 게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대기업 갑시다. 아, 대기업 가야 되는 건가요? 대기업 와. 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을 가시랍니다. 이분이 남의 얘기라고 아까부터. 이분이, 아니, 근데 진짜라니까요? 아니, 제가 보고. 네. 아니,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아, 좋은 얘기죠. 네. 아니에요. 메인님이 이렇게 또 제가 장난치기 좋게 말씀해 주셔갖고, 그냥. 그쵸? 네, 제가 그럼. 좀 괜찮아요. 좋은 패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메인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십니다. 이번에 여자 개발자 특집할 때. 예. 아, 근데 너무 막 쟁쟁한 분들이라 저 가면은 막 쩌리 될 거 아니에요, 쩌리. 아, 왜 또 그러세요? 이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하신다니까?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섭외한 분들이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은 메인님이 안 나오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와, 진짜요? 예, 그럼요. 누구요? 누가? 아, 왜? 지금 공개하면 재미없죠.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야, 왜지? 메인님은 꼭 나오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분하고. 제가 약방의 감초 같은 뭐 그런 역할인가 봐요. 아, 글쎄요. 그. 죄송. 아니야. 뭐, 아니, 그거보다 감초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예. 근데. 아이 갑자기 감초보다 뭐가 나은가 안 떠올라가지고 예그뭐아 인삼 같은 분이 돼요 뭐 그러기도 좀 그렇고 노경 같은 분이시네요 이러기도 좀 그렇고 예그어아아니 왜 얘기하는데 말을 끊고 그러세요? 생각이 안 나잖아 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 내 탓은 아닌데. 기억력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또 이번에 섭외한 분들 다 20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우와. 있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시고 다 20대 분들로 예. 또 이렇게 젊고 혈기 넘치는 분들 예, 또 재밌는 방송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자 개발자들 모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냥 아니 그 아니 뭐 여자 개발자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보지 마시고 그 똑같이 아니 그렇게 일부러 모아놨다 여자 개발자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 자 여러분 이분들은 유니콘이 아니에요. 드래곤도 아니에요. 입에서 불 뿜지 않습니다. 뿔도 없어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물지 않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아 그런 게 목적이죠.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아 여자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모셔가지고는 뭐 이분들도 똑같은 개발자들이니까 그냥 개발자들 하는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여자라고 되게 더 예. 가혹한 잣대가 들이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이번에 혹시 그 나쁘다에서 전수현님 예. 들어가지고 예. 들었어요? 예.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그게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여자라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잘못했는데 또 예. 일을 잘못했는데 그냥 성별이 여자였는데 그게 아 여자들은 개발을 잘 못해 뭐 이렇게 좀 매도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오히려 막 여자 개발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 세미나 같은 걸 한다 뭐 그러면은 예. 오히려 되게 더 정확하게 더 깊은 내용으로 막 이렇게 하자 좀 이런 뭐라 그래야지 아...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고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시겠네. 아 저는 안 하니까 모르죠. 아니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왜 그냥 똑같이 그냥 수다 떨고 아니면은 똑같이 기술 이야기 하는데 예. 막 가혹한 잣대가 들이대질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이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메인님 응? 네? 그 이 방송 분량을 왜 지금 뽑으세요? 그거 할 때 하셔야지 저희 불렀을 때 아니, 언니 좀 생각을 해두시라고. 네. 그럼 그때 방송 분량 나올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아, 지금 다 자고 있을 거예요. 한국 1시 반 넘었어요. 아니, 12시 반 넘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기 녹화된 거 다 보실 텐데. 이거 아, 아이 그 이분이 사람들이 되게 이 방송 끝까지 열심히 볼 것 같죠? 안 그럴 걸? 안 그럴 걸? 아, 그럴 것 같죠? 저희가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와.
아니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분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다 보면은 저 이제 자러 갈게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나 지금. 어 그러네. 그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 아 이거 뭐 또 지금 얘기해봐야 뭐 여자분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체력도 좋고 뭐 이렇게 포장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단하시네. 아니 그러지 뭐 또 얘기한다고 또 자러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 영림, 주말인데 영림. 지금 코딩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기 아깝지 않아요? 그 뭐야 소환사의 협곡 이런 데 안 가요? 메인님도 여기 계셨잖아요. 아니 나는 아까부터 소환사의 협곡에 가고 싶었는데. 소환사의 소환사 지금 이 방송이 소환사의 협곡만도 못하다 이겁니까? 진짜 제가 요즘에 티모를 되게 애정하거든요.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소환사의 협곡이? 아, 캡틴 티모 몰라요? 몰라요. 저는 사실 게임 안 해요. 그래갖고 잘 모르겠는데. 아, 저런 인생의 큰 낙을 놓치고 계신. 이게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들이라고 난쟁이. 뭐. 아주 귀여운 난쟁이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다트를 쏴서 실명을 시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 귀가 막 팔랑거리네요. 메인님 좀 혹시 방송하시면서 춤 추셨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 저 오늘 맥주 안 먹었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셔갖고. 어, 예 네, 맞아요. 도타랑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아 나도 모르니까. 게임 이야기예요. 대전 게임인데. 다섯 명이서 다섯 개의 캐릭터를 골라서 그걸 플레이 하는 거예요, 한 판 내내.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진영을 다 뽀개거나 항복을 네. 받아내면 이기는 게임인데, 예. 재밌어요. 막 조합이 많으니까. 아. 네. 저 이번에 한국에서 데뷔했잖아요. 저 데뷔 가서 버섯 예. 받아왔어요. 버섯이 뭐예요? 그 티모가 궁극기로 쓰는 버섯을 이렇게 바닥에 심어놔요. 엄청 이모, 귀여워. 이모 왜 이래? 이모 왜 이래 진짜? 네, 버섯을 받았습니다.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때는 저희 세대는 이제 그 저희 세대에 이제 그 뭐랄까 10대나 20대 초반에 게임을 해보고 안 해본 사람은 버섯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건 슈퍼마리오지 그건 모릅니다 뭔지. 아 슈퍼마리오밖에 아, 몰라요 버섯 얘기 나오면. 그렇군요. 예 여기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나이 좀 있는 분들 보입니다 제 눈에. 좀 어디 가셨나 한번 이렇게 쓱 어디 계신 것 같은데 도남님 좀 그러신 것 같고 다니엘님 유부남이시니까 좀, 예. 슈퍼마리오 생각하셨죠 두 분은. 우와, 슈퍼마리오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슈퍼마리오, 예, 엄청나죠. 슈퍼마리오 네, 나온 지 한참 네. 됐어요. 예. 오. 롤 할 줄 알아요, 그러시네, 다니엘님은. 예. 제가 스타트업에, 예. SI 하다가 스타트업에 이직했을 때, 거기에서 사장님한테 롤을 가르쳐 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퇴근하면, 5시 반이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예. 물론 퇴근은 새벽이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하고 그러지만 일단 5시 반이 되면은 예. 밥을 시키고 예. 롤을 켰죠. 그리고 롤을 해요. 이분 왜 이래? 이분 뭐야 도대체? 이분 형체가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밥을 먹고 롤 한 판 더 예. 하고 야근을 예. 시작하죠. 사장님하고 같이 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회사 그만두고 아. 나서도 거기 있어요. 친구 목록에. 아. 혹시 그분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아주 막 쾌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예. 살고는 있으니. 롤이 지장을 안 준 거네요. 그렇게 막 제어를 못하는 분들은 아니라.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여성 개발자들 모실 때 나오실 겁니다. 꼭 오시면은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주변에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주변에 홍보 좀 근데 그거 해주세요. 뭐잘 되면 뭐 있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나? 아니요, 아,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여성 개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 좀 바꿔보려고요. 그런 거죠. 그분들, 예. 자주, 예? 맨유브로 해요, 인터뷰를 어떻게? 롤 스킨이라도 하나 줘요. 아, 롤에, 환장을 하셨네, 정말. 예. 저 혹시 책 나오게 되면 한 권씩 드릴게요. 그거 좋네. 네, 그거 좋으세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저책 수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책 수집. 네. 책안 나오면 집에. 못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 책이 안 나오면 나와야 받는 거죠. 안 나온 걸 어떻게 저거 받아? 진짜 나도 봤어요. 맞아. 아, 출산 후유가 후에, 예,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여자는 개발을 아니, 모르겠네. 여자라고 지금, 그, 현몽님 있죠? 그, 여자 동기 중에, 여자라고, 아니, 동기 중에 여자라고 회사에서 개발 못하게 한다는 분이 있다고. 아직도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서 오신 회사 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장난처럼 말씀하시는데, 좀, 답이 너무 안 보이니까요. 이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대기업을 가면 돼요. 여자들이 많은 곳을 가면 그런 게좀 적긴 할 수, 적죠, 확실히. 경기가 워낙에 막 불균형하다 보면 그 분위기, 조직 분위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아, 진짜요? 근데 왜 그런다? 이전 회사 거기 대기업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자분들이 모여서 또 사업을 해서 여자분들 많은 회사를 차리는 것도 쉽지 않겠죠. 또 남자들보다 또 힘들겠죠. 사업을 해도 아무래도 문제가 많네. 아, 힘든 얘기입니다, 진짜. 완습. 그러게요. 자, 여러분 이제 주무실까요? 볼까요? 저 이제 팔바람 나락에 가도 됩니까? 네? 아, 어디 가신다고요? 멋지다. 영일님은 잠이 안 오시나 보네, 진짜. 어디 칼바람 나락으로 가신다고요? 소환사의 협곡 아니었어요? 계곡이에요? 협곡 아니에요? 근데 계곡 협곡이에요, 아니고 협곡. 협곡이죠. 예, 협곡. 소환사 협곡. 아,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왜 그런 거 기억하지, 나는? 이름,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하고 큰일 났네. 저도 그거 해야 되려는 그런 팔자인가요, 혹시? 근데 그거 좀 캐주얼하게 즐기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아, 그래요? 게임을 되게 좋게 보는 타입이라 저는 권장합니다. 아니, 저는 게임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안 하는 거지. 그, 저는 그, 언제죠? 중고등학교 때인가 너무 그 밤새고 게임하고 그래갖고, 그 이후로 좀 이제 게임에 약간 질려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제 한 1년에 한 번, 이제 그 연례 행사로 하고 그랬었죠. 근데 요새는 아예 안 하네요. 저는 근데 그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코딩 방송보다도 먹방이나 게임 방송 이런 거더 해보고 싶어요. 그 누구야? 케빈 아니 토비님이 예. 요리 방송 하시면은 그거 보고 예. 따라서 만들어서 먹으면 딱일 것 아, 같은데. 제가 먹으면서요? 예. 아, 근데, 두 분이 근데 가까워요? 아니에요.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분 계신데. 우와, 엄청 멀구나. 멀죠. 아마, 정확히 얼마나 되죠? 도남님 혹시 아시나요? 거기가 아마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 거리 되나? 아, 그거보다 더 되나? 더될것 같은데, 예. 그렇죠. 훨씬 되게 훨씬 더 멀나? 되죠, 훨씬. 예, 그쵸. 훨씬 더 되죠. 예. 예. 맞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멀어서. 아니, 근데, 말씀을 참여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주무시는 건지, 얘기, 그냥 끼워드세요. 아무거나. 너무 이렇게 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 다 지금, 뮤트해놓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말씀 안 하실 때는, 이제, 뮤트 해놓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다른, 주변 소음 같은 게 들어가면은, 말씀하시는 분 소리가 작아지고 그래서요.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막 둘이서만 떠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고정 게스트 드려야 되나, 이분? 이제 아무튼 자러 가요.
예, 여러분. 자야죠, 이제. 하데스리님께서 이제 코딩하신다고? 주무세요, 주무세요. 안 됩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다들. 예. 나는 수강생. 영일님도 주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주무세요. 예, 밤에 코딩하지 마시고. 예. 건강 한 방에 훅 갑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다음에는 너무 많이 불러서 그렇고, 다음에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만 부르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다 오시라 그래갖고, 예, 제 실수인데요.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채팅창에서도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세요. 코딩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다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가시는 거기도 하죠. 예. 계시는 게 아니라, 저만 가는 게 아니죠. 다. 예, 안녕히 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들 뵙겠습니다. 다들 주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또 뵐게요.